마감 전략 이대일 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. 오늘 뭐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됐고 미국 시장도 좋았고 우리 시장도 일단은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마무리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일단은 뭐 마무리는 그냥 무난하게 좋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조금이나마 좀 기대를 본다라면 2600선도 좀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상당히 2600선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은 FOMC 회의에서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전망이 됐다라는 점이죠. 연준위원회에서 직접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확실히 좀 해소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홍콩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. 굉장히 강하면서 거기에 따라 한국 증시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글로벌 대외적인 변수들이 해소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인데요. 즉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오늘 1.26% 하락하면서 3,000원 초반대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최근 외국인 수급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1,300원 이하권 가능성도 충분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1,300원 이하권이 나오게 된다라면 2,600선은 돌파 시도를 하고 오히려 2,600선이 좀 지지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실 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뭐 겁내시기보다는 좀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.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와 22 통화정책 회의라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나오고 있고 22 역시 좀 뭐 미국의 금리에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인상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시면 되겠고요. 한국 증시는 특히나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, 2분기 동시만기일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. 여전히 좀 상방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2600선 돌파 시도하는 상승 방향의 장세가 다음 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에 또 전문가님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